당 내부에서도 이게 반장 선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 돌격 때도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침묵이 참 길어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선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극기 집회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 인물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돼서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에 대해서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당의 선배님들에 비해 능력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열망, 자유를 위한 투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최경환 의원은 저 박사모한테도 욕먹었다는 얘기를 비난받았다는 얘기 했는데 네. 저분은 민정수 선생님 박사모에서 대선 출마하라고 계속해서 어쨌든 저렇게 오늘 결단을 내린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럴 법하죠. 어찌됐건 간에 탄핵을 반대하는 그 박사모 측의 그 최선봉에 서가지고 그 태극기를 갖다가 온몸에 두르고 계속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했고 그 반대 집회를, 탄핵 반대 집회를 갖다가 주로 쭉 이끌어 왔기 때문에 박사모 측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대표 선수로, 왜냐하면 또 황교안 총 권한 대행이 지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황교안 대행이 더더구나 그 접을 경우에는 완전히 그 박사모 측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밀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박 핵심이 최경환 의원에서 이제는 김진태 의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정호김 의원님, 그런데 뭐 물론 출마한다고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애초에 그 대권에 도전한다는 철학 자체, 그 의도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지금 후보들 중에 그 대권에 도전하는 철학이 어떤 상식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염원에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고요.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갈 자유와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것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인데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라는 후보들이 가장 많은. 맞아요. 이게 저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패족이라는 말과 함께 그냥 막 엎드려 있어도 그게 너무 죄스러운 막 이런 정치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다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이라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여론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광장 정치에 익숙해지다 보면 광장의 환호가 결국은 다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저 함성이 다 크다. 그러니까 촛불은 촛불대로,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그 함성이 나를 향한 함성이고 이게 나를 원하는 것이 예.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하는 거는 나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명성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 체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개인적인 해석이니까는요. 김진태 의원의 그 춘천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그 비판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또 한 번 그 몇 년 후에 어떤 총선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걸 계기로 대권에 나가서 나의 몸집을 좀 키워놓는 것이 나의 정치적 이해에 맞다라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친박 의원들이 너무 몰렴치한 것 같아요. 지금 패종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그 안희정 지사가 패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근 1년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계속해서 국정에서 코드 정치로 실패하고 하니까 2007년 3월 달에 이게 각종 선거에서 엄청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안희정, 그때 당시 안희정 씨가 그 우리는 패족이다.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책임지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자숙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진노에 비해서 지금 친박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정권 재창조로 고사하고 지금 탄핵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텐데 너도 나도 지금 연필 한 타스가 거의 다 된 숫자 지금 한 열 몇 분이 지금 저 대통령 하신다고 지금 나오는데 국민들 지지가 아무리 10% 15%가 있다 손치라도 나머지 그럼 80%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책임과 반성 없이
근데 이게 이런 여론 얘기들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가 우리 저는 반장 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저희가 평소에 충분한 소신과 의지와 또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그냥 반장 선거냐 이게 도대체 아 물론 뭐 나오는 거에 자유입니다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저게 이종훈 실장 많이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출마 선언할 때 되게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잖아요. 아 우리가 3부니까 나 지금 그 에바들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 우리 정당을 보고 누가 불임 정당이라고 하느냐 벌써 몇 명이냐 벌써 뭐 이런 되게 즐거워하셨는데 지금은. 정우택 원내대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반장 선거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저거는 아마도 그 이 경선 룰에 대한 경선 룰에 대한 어떤 불복 뭐 이런 선언 직후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정당이 왜 이러겠습니까? 대권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것보다는 지선 지방선거도 있고 후에 이제 바로 연결돼요.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빛낼 것이냐?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자기들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저 삼성동 사저에 그 많은 10명의 의원들이 왜 가겠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아 물론 의리 때문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 없으면 거기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아 박 대통령 집에 찾아가야만 내가 정치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 것이거든요. 예. 자, 이 10분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10분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아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지방선거 때 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이나 이런 보수의 재편은 어떻게 될까? 대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내가 여기서 아 출마도 한 사람이야 라는 그 바탕으로 자기 정체를 하려는 것이죠. 그 이후가 사실은 보수당으로서는 가지 않은 길이에요. 대선 이후에. 그렇죠. 이 뭐 자기 정치다 다 여러 가지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주셨는데 그럼 오늘 있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목소리도 자기 정치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는 오히려 자기들이 모셨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이미 자기들이 죽던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덧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김태현 의원의 저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도대체가 해석이 안 돼요. 여태까지 이분 조용히 계셨죠? 그러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부분에 대해서 그 패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연결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러한 과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도 거의 패족이 된 마당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좀 그 예를 들어서 자숙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덧칠할 것도 없고 당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 색깔을 유지하겠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한국당도 속에 참 그 복잡한 신경이 있고 이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금 상실했는데 분명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 친박 세력이 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10명 두 자릿수가 넘는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떨지 좀 감이 잘 잡히진 않습니다.